횟수로 2년 동안 연수 리포터를 했는데요. 2000년도에 제가 속한 1기의 활동이 마무리되네요. 한 달에 한 개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2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모든 달에 빼곡히 만든 건 아니라서 그 점이 아쉽네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을 복기하면서 연수 리포터 활동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처음 영상을 찾아보니 인천 크루즈항 개장과 연수구청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이었네요. 이때만 해도 뭘 적을지 몰라서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범한 일상을 찍기보다는 연수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찍고 싶은 생각이 그때는 정말 강했는데요. 지금도 동일하네요. 특히 일자리 한마당은 사실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알리고 싶은 행사였습니다. 행사 규모가 작고 짧은 시간에 하는 행사지만 일자리는 누구나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잘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지금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데 영상 정말 못 찍었네요. 더 잘 찍어서 관심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이 아쉬움이 안 남았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었네요. 북 페스티벌, 주민 설명회, 화자회, 연수 재즈 페스티벌, 송도 맥주 축제, 걷기 대회, 환경의 날, 가을의 풍경, 포럼, 공청회 등등등등등 많이도 했네요. 최대한 주제를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행사들도 많이 찍었었고 제가 관심이 많았던 연수구에 관한 내용도 많진 않지만 몇 개 찍었네요. 이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북페스티벌입니다. 2019년 봄, 2020년 가을 이 행사는 가족 단위, 특히 아이와 부모님이 많이 참가하는 행사여서 기억에도 많이 남고 담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장소지만 가장 다른 점은 역시 마스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도 작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게 정말 아쉽네요. 혹시 내년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된다면 코로나도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리포터를 하면서 계절감을 느끼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찍을 때도 느꼈지만 특히 영상을 편집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사실 너무 바쁘게 살기도 하고 재밌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계절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놓치고 살았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계절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뭐 역시 어려운 점은 항상 주제 고르기고 영상 편집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해놓고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고 있죠. 여기까지가 제 활동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후기도 중요하지만 이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딘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 터널의 끝에서 편하게 햇살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